세관이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휴일에 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지원팀을 운영합니다. 황주본부 세관은 인도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도착 전 수입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인도로 수출하는 지역 기업이 제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관세 특혜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민회 광주 전남 연맹이 장흥군에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 연맹은 지난달 장흥군과 군의회가 관리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오히려 경기 정리된 논들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농지 투기를 더 촉진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